와우.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 그 향수, 네. 향수 브랜드를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네.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되게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매출이 막 부진한 매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에 가셨을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보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뭐 말씀을 좀 드렸긴 한데, 네. 자세를 본다고. 네, 에티튜드. 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네.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고객이, 네. 어떤 고객들이. 네. 오고 있고, 어떤 고객들이, 아, 와야 되는 고객인데 안 온다. 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객의 상태를 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과의 어떤 주파수? 주파수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라디오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막 삐비비비 거리잖아요. 네, 네. 근데 막 듣고 싶어도 못 맞춰. 네. 그런 건 꽝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브랜드에 있는 판매사원들이 아니면 매니저들이 정확하게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네. 알고 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좀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쉽게 네. 고객이 원하는 상품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판매할 욕심에 네. 그냥 뭐 이거 오늘 팔아야지 막 이렇게 판매할 욕심이 안 팔고 네. 고객에게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네. 상품이 없으면 네. 꽝이잖아요. 그렇죠. 현장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감이라는 것이 고객이 왔을 때 네. 적재적시에 네. 기다리지 않고 상품이 있다. 그러면 뭐 고객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은 또 고객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 고객이 무엇을 뭐 주변에 입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네. 아니면 그 SNS, 네.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인스타를 보고 온 건지 네. 어떤 경로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오셨는지 그 유익 경로를 네.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광고비라든지 네. 그 비용하고 또 네. 관련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브랜드는 그 어느 포인트에 어느 광고 네. 그러니까 뭐 전단 광고가 됐든 네. SNS 광고가 됐든 디지털라이징된 광고가 됐든 어느 상품이 광고가 네. 뭐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그 반응이 좋은지를 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고객에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브랜드들이 네. 단기적으로도 매출이 바로 올라옵니다. 아, 정말 근데 요즘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와야 될 고객이 오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갈 곳도 많이 생겼고 뭐 정말 SNS 발달로 인해서 뭐 교통이 불편한 곳도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백화점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뭐 다 쇼핑하러 백화점 갔다면은 뭐 요즘에는 뭐 다른 뭐 편집숍도 많이 생기고 뭐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생기면서 고객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주춤해지죠. 네.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죠. 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의 리테일 매장들은 네. 전시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온라인 상으로 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이런 코비드, 네.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배달이라든지 네. 이런 온라인 쪽에 경로가 네. 뭐 앞으로도 더 발전을 네. 할 거니까 네. 오프라인 상의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네. 뭐 할인점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지금 대단한 뭐라 그래야 되나 비상 그렇죠 네.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네. 상태 유통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객을 찾아오게 만드는 매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는데. 네. 네. 잘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 말씀하셨죠. 저도, 네. 뭔가 피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잘 가는. 네.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네. 한 집은, 뭐죠, 그 갈비탕. 네. 갈비탕을 이제. 네. 한정해서 팔아요. 하루에 50그릇씩. 네. 그리고 또 한 집은. 네. 그 해장한다고 하잖아요. 육개장. 네. 하육개장이 엄청. 네. 또. 좋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돈 버는 것은. 네. 갈비탕 한정 50그릇. 네. 그 다음에 파육개장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아이템은 한우야, 한우. 아, 네. 아, 그런데 고객들은, 야, 저 집 가면 갈비탕. 점심 때 갈비탕 거의 뭐 50그릇씩 하니까. 네. 네. 거의 못 먹는 사람도 많죠. 그쵸, 많겠죠. 네. 그 다음에 파육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 고객의 이미지를 이렇게 딱 각인시키는. 네. 그러한 상품으로. 네.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네. 아, 저희 가니까 뭐 주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네. 다 친절해요, 요즘. 네. 그쵸. 그리고 뭐, 아, 거기는 주차장이 좋아. 네. 다 좋아요. 잘 되는 집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매장이 느끼는. 네.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아이템, 네.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네. 백화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을 때 백화점으로 고객들을 네. 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약간 뭐 파육개장 같은 그런 것들을 해보신 뭐 시도나 혹시 이런 뭐 기획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백화점이 뭐 차별화가 있나요? 아, 그렇죠. 맛집 많이 주세요. 맛집 많이 주세요. 예.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외국,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네. 데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인데, 일본하고도 네. 매우 달라요. 네. 그래서, 백화점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은 없다. 그래서 이제, 네.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네. 해서, 뭐 상품을 자체 기획하기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고객한테 어필하는 것은 네. 마케팅적 수단으로 해서 네. 뭔가 사은품을 좀 특별한 걸 드린다든지 네. 이런 것을 기획을 하죠. 예를 들면 네. 뭐 장바구니 같은 거. 아. 그 저의 경험 속에서는 장바구니 기획이 네. 되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한 10여 년 벌써 뭐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네. 플라스틱 안 쓰고 네. 장바구니로 하는데 그게 되게 고객들 사이에서 장바구니 모으는 게 그 당시에 예, 예, 네.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아마 스타벅스에서 네. 뭐 그 모으는 것처럼 네. 뭐 그쵸, 그렇게 모으는 예.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그쵸. 신뢰를 주고 네. 아 내가 저 집에 가면 저 백화점에 가거나 이러면 네. 뭔가 신뢰가 될 수 있는 네. 고객과의 어떤 소통 구조. 네. 뭐 커뮤니케이션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네.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럼 그 백화점에 이제 수없이 많은 매장들이 있고 그 매장 안에는 또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직원들도 어차피 다 세일즈 매니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지표들도 혹시 백화점에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럼 개별 브랜드의 몫인가요? 거시적으로는 지표 관리를 하죠. 그 사람마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협력회사들은 다 그 협력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 경영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네. 외견으로 드러나는 네. 매출이라든지 네. 뭐 고객 성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포팅을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제공도 해주죠. 네. 그럼 이제 보셨을 때 판매를 잘하는 매니저, 판매 매니저하고 판매를 네. 못하는 매니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판매를 잘하는 매니저, 네. 못하는 매니저. 네. 일단 뭐 매출이 네. 유통 세계에서는 네. 매출이 인격이니까 네. 잘 팔아요. 잘 파는데 네. 그 유능한 매니저들은 찬스에 강합니다. 찬스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고객이 이렇게 매장에 자기 매장에 들어오면 네.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 놓치지 않는 게, 네. 그 강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잘 해서 고객이 그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일단은 표정이 좋고, 네. 그, 이 상품에 대한, 네.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납니다. 아, 그래야겠죠. 네. 네. 그리고 자부심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네. 그 상품을 잘 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강요하지 네. 않고 네. 그 고객에 맞게끔 네. 정확하게 네. 도와주면서 도움의 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네. 특히 백화점은 네. 그 상품들을 네. 필요로 해서 오긴 하는데 네. 그 같이 뭐랄까요 뭐 선물해주기 위해서라든지 그렇죠 와이프 네. 그러니까 뭐 아유 그 아내의 생일에 네. 남편 생일날 뭐 선물을 해준다든지 우리 네. 아이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네. 그 가족 단위가 됐든 뭐가 됐든 저 의미 있는 날에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네. 정확히 캐치를 해서 네. 도와드리면 거의 뭐 100% 다 구매를 하시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네. 유능한 매니저. 그러면은 네. 백화점 차원에서 이제 그런 브랜드 상관없이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나요? 예, 예, 하죠. 그럼 이제 유능한 매니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주로 시키시나요? 그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뭐 비대면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네. 백화점마다 서비스 아카데미라는 네. 부서가 있어요. 아카데미처럼 그래서 네. 그 판매 사원들 네. 뭐 새로 들어온다든지 네. 그런 분들 아니면 그 원하는 분들한테 네. 그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강좌를 네.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네.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네. 어떻게 해야 네. 상품이 잘 팔리고 네. 어떻게 해야 고객이 불만을 안 네. 갖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교육. 그럼 화법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이런 이런 말을 물어볼 때 이런 의도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인구 해제가 많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유명한 강사님들 네.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백화점에서 그 서비스 강사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네. 실제로 뭐 이름만 말씀드리면 아 그분이 그랬어요 뭐 이러는데 네. 네. 그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네. 현장에 있는 네. 매니저들이나 판매 사원들에게 네. 고객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강좌를 많이 하죠. 그럼 매출 대박의 키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별거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매출을 네. 막 크게 하고 싶다, 네. 많이 일으키고 싶다. 네. 뭐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첫 걸음이라 네. 그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매출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자체는 네. 나의 욕심으로 내가 매출을 많이 해서 내가 소득을 올려서 네. 내가 뭐 잘 살아야지 네. 이렇게 되면 네. 결국은 고객이 알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이 나의 매장에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네. 맞추어서 네. 그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네. 뭐라 그러죠? 뭐 컨설팅 한다 그래야 되나? 네. 라이프 컨설팅이죠? 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쫙 하면서 본능적으로 하기 위한 첫걸음이 진심이죠. 진심. 진실한 마음. 네.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이 안 되면 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아니, 실제로 뭐 사실 물건을 많이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게 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그냥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비싸다 싸다의 구분 자체가 네. 뭐 상당히 다른데 네. 뭐 어떻게 다른가요? 비싸다 싸다의 기준이. 아 자기가 네. 이런 거죠. 네.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네. 사람에게 네. 내가 첫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상품을 좀 사고 싶어. 네. 그러면은 그것이
만 원이 됐든, 십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네. 자기가 가치에선 최고 높은 가격에 마음을 담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심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어떤 사람에게는, 네. 그, 나타나는 그 가격 자체가, 네. 뭐, 비싸게 보이더라도, 네. 비싸게 보이지 않고 싸게 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을 잘 캐치하는 게, 네. 매출이 잘 나가는 매장, 그 다음에, 유능한, 네. 매니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뭐, 저도 뭐, 몇 번 많이 그렇게 했는데, 네. 나는, 저는 사실은, 매장에 이제 들어가서 살 생각이 아닌데, 네. 하다 보면 사게 돼요. 네. 근데, 사고 나서, 네. 그 다음이 더 문제인데, 네. 아, 이거 괜히 샀네. 아, 이거 속았네. 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아, 정말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매니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진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백화점 어떻게 보면 진심을 파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판매하는 게 다른 데서도 판매가 되고. 그쵸, 예. 온라인상에서도 다 그쵸, 판매가 예, 되고. 그쵸. 아니, 어떻게. 네. 그렇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건 다 똑같은데. 또 그 진심을 이제 한번 느낀 사람은 계속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경험, 네. 뭐 이런 거를 좀 판매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객하고 네. 상품하고 네. 그다음에 사원하고 이렇게 선박자가 이렇게 쭉 맞아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같이. 네. 네.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네. 이제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은 브랜드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인상 깊은 브랜드들은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깜짝 놀란 거가 네.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네. 마케팅을 네.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 전문가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전문가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네. 제가, 신세계 강남점 마케팅 팀장 할 때, 네. 샤넬 알죠, 샤넬? 네, 샤넬 알죠. 화장품. 네. 샹스 알아요, 샹스? 샹스가, 네. 불어로 보면은, 찬스라는 건데 예. 브랜드가 샹스라는 향수가 있어요. 예. 요즘도 많이 팔려요. 근데 그걸 이제 예. 처음 런칭을 하는데 예. 이제 강남점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1위 백화점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광고를 예. 해야 되어서 예. 그분들이 전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저 마케팅 팀장한테 브리핑을 좀 하러 온다 그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아, 그러셔라. 네. 그, 뭐, 잘 나가는 외국 네, 브랜드니까. 네. 그래서, 날짜를 잡고, 그래서 이제 브리핑 날을 잡고. 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 5명 정도가 오셨나, 그런데. 네. 외국인들도 이제, 그, 샤넬 네. 브랜드. 다, 뭐라 그럴까. 여자분들은, 그, 샹스 브랜드의 색깔. 그 분홍색 블라우스를 다 입고 오고. 오. 남자들은, 그, 그 뭐죠 이거 넥타이, 타이. 네. 넥타이. 네. 그 분홍색 타이를 다 한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죠. 다르네요. 네, 그래서 와우.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 그 향수 네. 향수 브랜드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네.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그 진짜. 근데 그거는 저는 그때가 그래도 뭐 꽤 됐는데 네. 그. 마케팅을 한 지도 꽤 됐고 네. 이론적으로만 아는 IMC라 그래야 되나? 네. 통합 마케팅 네. 이런 거를 말로만 하고 이론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황당했어요. 그때 그 느낌은 네. 아 이거 진짜 한수 배웠다. 그래서 네. 야 이거 외국 뭐 그런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정말 마케팅이라는 고객을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고객이니까. 그쵸, 네. 고객에 집중하는 고객 오리엔티드하는 네. 그런 마인드를 네. 되게 많이 배웠죠 그때.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 본 적 없었어요? 없어요. 와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많이 이렇게 좀 적용도 하고 응용도 했죠. 와 다르긴 다르네요. 네. 오, 네. 그래 지금도 아마 그게 장수하는 브랜드로
아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브랜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잘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